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오늘은 지난 촛불 집회에서 보았던 현수막이나 피켓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쓴 수제 피켓도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젠파란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피켓 정리하는 거 보실래요? 고고. 예. 이재명 대표, 윤석열 탄핵. 강아지 귀엽다. 검사가 왕이냐? 이건 제가 쓴 거네요. 이건 순순히 퇴진을 한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딴지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거 5월달인 것 같은데 이재명 응원해요 힘내요 이거 제가 쓴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예 이것도 제가 썼어요. 이게 나라냐 이때 정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정말 헬로윈 유가족이래요. 조중동이 미쳤나봐. 이거 진짜 언론 개혁해야 해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반드시 해야 하고요. 검찰은 진짜 요번에 50억 각상도 뭐니? 정말 노동자 탄압. 이재명은 소년공 출신이라 노동자 탄압은 절대 안할 거예요. 윤석열, 퇴진이 답이다. 동훈아, 넌 정말 정치하지 마라. 윤석열 정권이 잘하는 건 친일뿐이죠. 요번에 일본 기미 가요까지 틀었다던데. 2023년은 윤석열 퇴진 원년이다, 정말. 이런 시련이 있어도 민주주의 꽃은 핍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민주당도 요즘은 좀 변한 것 같아요. 검찰 독재, 규탄한다, 이씨. 김건희 특검 해라 좀 증거도 없는 이재명 잡지 말고 노동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정치인은 진짜 윤석열 처음 본것 같아요. 천공이 그렇게 시켰다네. 천공하고 살아 그냥 국민하고 살지 말고 1년 만에 민생을 이렇게 파괴하나?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인도의 네루 수상도 말했잖아. 정말. 제발 윤석열 퇴진해라 퇴진해. 동훈아 애꿎은 언론 잡지 말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만든 그 책임자 다 처벌해. 정말. 그래서야 네가 그러니까 검사들이 욕 단체로 욕 듣는 거야. 깨끗한 검찰까지 욕 듣는 거야 너 때문에.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발광하는 멧돼지를 갖다가 쳐부숴야 합니다. 침묵은 나치만 키웁니다. 부당한 현실을 방관하는 것도 죄지요. 잘 보셨나요? 오늘은 피켓 정리 이 정도로 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자극적인 내용을 올릴까요? 피켓 정리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시민들이 말하고 있는데도 안 듣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기막은 정권이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어서 빨리 윤석열을 퇴진시킵시다. 힘을 합쳐서 촛불 시민 화이팅입니다.